안녕하십니까. 승리다 LBC 소장 임철우입니다. 환승연애2의 희두 나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관련해서 질문이 왔어요. 물론 나연 씨가 보내는 건 아닌데 비슷한 경험을 해본 그 사람을 상담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분석은 제가 나중에 따로따로 좀 해드리기로 하고 이 메일 자체가 굉장히 정성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환승연애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와닿고 궁금할 만한 포인트들을 공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는 희두가 나연에게 끌렸던 이유, 두 번째는 희두의 표현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번째는 재회에 대한 희두의 마음, 다섯 번째는 재회 후에 관계 개선이 가능한가, 아님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각각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또 써주셔가지고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내용이 좀 길거든요. 줄인 게 이 정도야. 깜짝 놀래보면 길죠? 그래도 뭐 잘 보이시죠? 자, 희두 씨는 어떤 모습에 나연 씨한테 끌렸을까? 혜은 씨처럼 얌전한 스타일은 밋밋해서 안 끌렸을 것 같고. 자, 혜은 씨가 얌전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혜은 씨는 지금 영상에서 규민 씨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 때문에 얌전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혜은 씨가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서 거의 발랄함으로 손꼽힙니다. 남의 눈치를 잘 안 보는 발랄함이다 보니까 인생의 평균 발랄함으로 따지면 약간 발랄함이고 누군가한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값으로 치면 제일 높은 사람이 혜은 씨라고 생각해요. 제일 낮은 게 누구겠어? 그건 뭐 지수 씨겠죠? 물론 지수 씨도 발랄한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평균값은 되게 낮겠지. 그리고 지연 씨도 성격에 명암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균 발랄으로 따지면 1위 혜은, 2위 나연, 3위 지연, 4위 지수가 아닐까? 4위가 지연 씨려나?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반박 씨 여러분 말이 맞음. 그래서 통통 튀고 성격 시원시원한 지연 씨에게 호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연 씨는 좀 말투가 거칠기도 하고 나연처럼 고금미, 귀티가 안 나서 호감이 오래 유지될 것 같지 않은 게 제 생각입니다. 희두 씨가 나연 씨의 그런 고급스러운 귀티,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호감이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눅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끌려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희두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라고 할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뭔가 꿀릴 게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쉬움이 없다고 삶에서. 물론 그 아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주눅이 들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상사거나 이 사람한테 뭘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희두 같은 경우는 마음속 깊이 굴복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냥 단지 코치인 것만으로 이미 마음이 굴복해 있거든. 그냥 복종하고 싶단 말이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좋은 성격인 경우도 많아. 근데 희두는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앞에서 그런 아쉬워하는 부분, 약한 모습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은 나와 결이 다르구나 느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났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느껴. 근데 희두 씨 같은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두에게 아쉬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 조심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보는 순간 약간 꿀려하는 게 있을 거라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근데 희두는 그거 싫어해.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나랑 대등하지 않다고 느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나연 씨와 지연 씨가 희두 씨한테 이성으로 보이는 거지. 어쨌건 지연 씨와 나연 씨는 주눅이 들질 않는다고. 그래서 저 지연 씨의 말투가 거친 것과 저 나연 씨의 고금미, 귀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 희두가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장점은 그 부분에선 일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뭐 외모적인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내 앞에서 이 사람이 꾸미는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내 앞에서 조심한다,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꿀리니까 더 세 보인 척한다, 이거는 희두한테 안 먹힌단 말이야. 일단 희두가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조금 달라. 우리라고 하지 않을게요. 내가 보는, 나 같은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다르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도 보여줘야 되고 얘기도 하고 내가 뭐 대화도 잘 맞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걸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얻을 가능성이 커. 근데 희두는 다르단 말이야.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그냥 뭐 하는 사람인지, 뭐 국가대표다, 운동도 열심히 해, 그냥 딱 보여지는 거, 옷도 엄청 잘 입어, 그냥 딱 그것만으로 이미 이 사람이 너무 멋지다고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미 희두가 볼 때 이성은 자신에게 반해 있어.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러면 미녀가 보는 세상은 어때요? 남자들이 찌질하잖아. 왜? 남자들이 긴장하니까. 긴장한 남자는 매력 없거든? 제대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녀가 볼 때는 세상에 있는 남자들이 더 별로로 보이는 거야. 물론 걔 중에 괜찮은 남자도 있지.
긴장 안 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 남자는 어떤 남자야? 능수능란한 바람둥이 같은 남자일 확률이 있지.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인 박명이라는 게 꼭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인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어디에서 지내느냐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주지. 근데 어쨌건 매력적인 사람은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고. 대등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 실제로 대등하게 얘기하고 충분히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상대가 자신의 매력을 못 펼쳐버린다고. 일단 주눅이 드니까, 약자가 돼버리니까. 물론 모두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희두 씨는. 그건 지연 씨도 마찬가지고 나연 씨도 마찬가지야. 그런 면에서 희두가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이성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거지.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거든. 그리고 지연 씨는 태희가 여전히 마음에 있잖아요. 꿀릴 게 없거든. 지연 씨 편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태희라는 굉장히 강력한 보험이 있어. 이건 물론 지연 씨 마음이에요. 지연 씨가 태희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스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지. 근데 어쨌건 귀티랑은 조금 다르다. 이건 그러니까 귀티로 말하기에는 너무 좁아진다. 그 범위가 단지 귀티가 아니라 그 엘리트 의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 엘리트적인 부분을 주눅들지 않고 존중하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이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너무너무 멋지니까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고, 양쪽 방향 다 희두는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희두 씨는. 그래서 어쨌건 희두가 나연에게 끌린 건 자기와 같은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꽤 컸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목표가 있고 위로 올라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삶의 파트너로서 같이 가도 부끄러움이 없겠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희두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운동 분야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됐잖아. 옷이나 이런 것도 멋있고 최고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반지 같은 것도 안 하다가 보통 연인들이 했을 때 봤을 땐 최고급의 선물을 줬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든가 최고야, 희두가 봤을 땐. 이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성도 내가 생각했을 땐 어쨌건 최고의 여성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연 씨가 어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가벼운 언행을 해서 그래 보이지, 지연 씨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근접해 있는 요소들이 있지. 희두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존재하지. 희두 씨가 나연 씨를 사랑을 알게 해준 사람. 그러면 사랑을 알게 해주기 전에 희두 씨는 이성 관계가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최고를 꿈꾸는 희두 씨의 삶에서 그 최고라는 거에 퍼즐 조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린 나이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연 씨를 통해서 아,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부상을 당해서 희도 씨가 더 이상 국가대표가 아니 운동을 못하게 될 뻔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최고의 자리였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원래 희도 씨가 생각했을 땐 어때요? 이 사람이 날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왜냐면 최고니까 서로가 만났으니까. 물론 사랑하니까 만났지. 그런데 내가 최고가 아니었을 땐 이 사람이 날 떠날지도 모르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근데 그때 나연 씨는 울면서 감싸줬어. 위로해줬고. 그때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더 감동했을 거라고. 그래서 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았고 그때 더 사랑을 배웠겠지. 그래서 그런 경험들까지 얽히면서 두 사람은 굉장히 끈끈한 사이가 됐지. 어쨌든 끌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포인트도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희두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희두가 엑스룸에서 엄청 슬프게 서럽고 울었는데 막상 나연 씨 만나가지고 울컥하더라, 오열했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이나 이런 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재회할 때도 이랬을 거라는 예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없어서 그립고 슬퍼서 많이 힘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힘들긴 했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는 거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안 힘들 수가 없지, 뭐 질투가 나긴 하지,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약간 이런, 약간 희도씨 말투 같죠? 근데 보통은 난 너 아니면 안 되겠어, 역시 너밖에 없어, 이런 표현을 원한다, 일부러 밀당하는 거냐 그러는데, 희두씨가 밀당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걸 하는 건 아니에요. 희두씨는 실제로 여리고 정이 많은 면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잘하는 사람 같고. 그런데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기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지만 사랑의 매도 있잖아요. 물론 애들을 체벌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런 표현을 썼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학교에서도 몽둥이에 뭐라고 써 있었어? 사랑의 매라고 써 있었어. 이내 뭐 이런 거 써 있었지. 그때 막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때렸잖아요. 어쨌건 그러니까 희두 씨가 맞고 자랐던 뜻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고 관심 받는 아이였지만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희두는 이렇게 울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두는 원래 최고를 꿈꾸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운동에서도 최고고 최고로 멋있어야 되고, 이 멋있으면 뭐야? 비굴하지 않으면 당당함이지. 물론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 인생 뭐 저렇게 힘들게 사냐, 누군가는 아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면도 있어.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약한 소리를 하는 거를 최고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희두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걸 잘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강한 남자이고 싶어. 남자답고 항상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원래 또 그런 성격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특히나 희두 씨와 나연 씨는 이 두 사람이 뭐 경쟁 관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희두 씨 머릿속에 나연 씨는 희두 씨가 이 사람을 교정해야 된다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좀 같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희두 씨는 엄격한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애롭지만 엄격한 선을 지키도록 교육을 받아왔을 거다. 그래서 희두 씨 마음에도 그게 강해. 엄격함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류 분석으로 따지면 아버지 자아야. 엄격한 아버지 자아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규칙을 어기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태희 씨 편에서 얘기했나? 희두 씨한테 제가 군대에서 만나면 이 사람한테 뭐 맡길지? 이 사람한테 조교 맡긴다 그랬잖아요. 조교는 어때요? 그 아버지 자아가 강한 사람들한테 조교 맡기는 거야. 규칙 어기면 따끔하게 혼내고 그걸 어기는 것에 굉장히 거슬려하고. 물론 단점도 확실한 자아지. 모든 자아가 그래요. 모든 다 장단점이 있지. 지금 그게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최고여야 돼. 최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신에도 엄격하지. 근데 실제로 희두가 타인에게 엄격하진 않아. 근데 나연이한테는 엄격해. 왜? 나연은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은 이래야 돼. 왜냐면 나의 일부니까. 내가 이 사람이 최고여야 이 사람을 만나는 나도 최고인 거에 퍼즐이 하나가 더 느는 거잖아요. 물론 사랑하지. 그 마음은 커졌지. 그렇지만 그 마음이 존재하는 거지. 나연 씨는 어때요? 그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있어. 이 자유로운 아이 자아는 굉장히 재밌고 발랄하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눈치를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 이 친구 때문에 분위기가 망치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이다. 암묵적인 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스테레오타입이야. 그런데 나연 씨가 거기 딱 있다고 생각해봐. 책상 빼지. 책상 복도로 빼버려. 다음날 갔는데 복도에 가 있어. 아,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색깔이 다르다는 거지. 이 자유롭고 자기 생각을 위주로 하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나연 씨는. 근데 어때요? 이거는 교류 분석 강의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자는 말을 내리 꽂아. 아버지들은 아이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자아가 아버지 자아랑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돼. 서로 싸움나. 어머니 자아 마찬가지야. 근데 뭘 가르치려는 자세에서는 이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대화가 된다고. 오히려 싸움이 나든 어쨌든. 아, 이거를 여기서 강의하자니 그게 한 시간짜리라 그걸 참 전달하기 어려운데 또 안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오해가 쌓이겠죠. 교류 분석 강의 한번 보세요. 타신의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강의인데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게 참 재밌는 일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뭘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성적인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돼. 너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랬을 때 얘가 내가 그 모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구구절절 딱 사실을 늘어놓는 것보다 내가 뭐 이게 두 사람의 대화가 더 이어지고 서로 관계가 안 깨진다는 거지. 하, 참 이거를 이것만 또 설명해서 또 이해를 할까 모르겠네. 어쨌건 희두는 자기가 항상 최고를 꿈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나연 씨도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한 포인트가 있다. 그걸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최고를 꿈꾸는 사람들이지.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근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건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나연 씨는 뭐 식성도 안 까다롭고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레인지도 넓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활동적인 데이트 취향도 하고. 근데 희두는 나연 보고 어리다고 하죠. 네가 이래서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런 게 힘들다는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왜 바꾸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희두가 말하는 어른의 기준이 뭐냐. 자유분방하고 스스럼 없는 게 마음에 안 들까? 아니면 이성 문제?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실은 희두가 나연의 그런 자유로운 아이 자아기 때문에 더 대화가 이어지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움이 나지만 대화가 이어지는 거지. 관계가 이어지는 건 사실이야. 이 사람이 자유로운 어머니 자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싸움은 안 날 수 있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머니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지. 너 항상 왜 그래? 그랬을 때 아, 내가 너 걱정시켰구나. 아, 그렇게 맨날 걱정하다가 또 스트레스 쌓이겠다. 말은 좋지. 근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 입장에서는 화난다고. 이렇게 이거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연 씨가 원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순종적인 아이 자아로 가던가 아니면 희두 씨가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하는 아버지 자아가 아니라 어머니 자아로 가야 돼. 얘를 보살피는 자아로 가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희두가 봤을 때 나연 씨는 엘리트인데 그것을 즐겨버려. 그래서 저렇게 살면 질투받고 그리고 저거는 잘못된 삶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희두는. 그러니까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뭐 막 부자여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의 의식 속에 희두는 내가 최고야. 그래서 이 최고, 나는 최고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돼. 내 자신을 엄격하게 살아야 돼. 항상 최고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꾸며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야가 희두의 삶이라면 나연 씨는 나는 최고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날 사랑하겠지? 그래,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나연 씨 생각이라고. 근데 또 여기서 내가 또 행복과 자유 이렇게 말했다고 이걸 또 칭찬했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 채널 안 왔으면 좋겠어. 이 맥락을 못 읽고 내가 나연 씨한테 이 공주 같은 마음이 있다니까 그걸 갖고 칭찬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던 막 이런 생각에 되게 자괴감에 빠졌었단 말이지. 어쨌건 그래서 이 나연 씨가 생각하는 삶에는 희두 씨가 생각하는 그런 엄격함은 불필요한 거거든. 극단적으로 희두 씨는 정리정돈 깨끗하게 해요.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돼. 나연 씨는 어때요? 사람 시키면 돼. 그걸 왜 내가 해? 이 마인드라고. 물론 두 사람이 그거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 그냥 그 마인드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의 차이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두가 훈련 받다가 훈련이 힘들어. 그러면 훈련 왜 주죠? 그래도 되나? 안 되지. 이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자기가 최고의 자리가 유지돼. 근데 나연 씨는 조금 다르지. 물론 아나운서가 아니고 다른 길로 갔을 수 있겠지만 레포트 한두 번 외주 줘도 돼. 그래도 인생의 길에서 물론 자기가 직접 쓰는 그것보다 읽는 건 크겠지. 그래도 희두만큼 크진 않다고. 그걸 내가 어떤 노력할 걸 외주로 돌렸을 때 읽는 게 희두만큼 크진 않아. 희두는 한 번 그거 예를 들어서 내 훈련을 남을 시켰어. 내가 훈련 안 하고. 그럼 루틴 깨져버려.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근육량도 그만큼 줄겠지. 자기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나연 씨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삶에서 자기를 보살펴주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항상 사랑받아왔어. 그런데 생각해보자고요. 두 사람 다 항상 사랑받아왔지. 근데 희두는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왔어.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희두는 엄격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흘리는 태도를 했다. 그랬을 때 희두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해지고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모로 희두는 그런 걸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고 나연 씨도 그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이성관계가 있진 않겠죠. 않겠지만 이 사람은 사랑받는 데 익숙해. 좀 잘 못해도 이쁘게 봐주고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희두가 봤을 땐 어때요? 저렇게 행동했다간 불필요하고 문제가 되는 인간관계가 늘어날 뿐이야. 인생의 낭비라고. 자기의 일을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정리 확실히 해야, 그래야 우리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남들의 시기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이게 희두의 생각이라면 나연 씨가 어떻게 보이겠냐고. 지금 시기란 표현 썼는데 시기와 질투 차이는,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타인이 가졌을 때 느끼는 게 시기야. 상실감과 유사한 면이 있지. 질투는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을 저 사람이 받았을 때 느끼는 게 질투야. 그러면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떻게 다르냐면 신문기사가 났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다른 애인이랑 타고 가다가 뭐 걸린 그런 사진이 나왔어. 그러면 그 고급 스포츠카를 모는 그 사실을 시기하면 나와 동성인 운전자 그 사람을 시기하는 거지. 그 고급 스포츠카가 부럽다면.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나와 이성이고 그 옆자리에 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그건 질투라는 거지. 근데 어쨌건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인간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 예전에 그 나는 솔로 때도 그랬거든. 물론 난 예측을 잘 안 하거든요. 광수 씨는 예측하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었거든. 최소한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동작에 드러나서 얘기해줬거든. 근데 어쨌건 그런 예측을 해도 사람들은 아니래.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억압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잖아, 실은. 슬픔을 느끼는 게 좋잖아. 그래서 그 슬픔을 쌓아뒀다가 뭐 응어리가 진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분노로 폭발한다거나. 물론 분노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근데 그 분노로 이거를 어딘가를 파괴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까지 이어지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그게 문제인 거지. 내 안에 질투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질투를 억압한다? 체인지 데이스의 태환 씨, 혜연 씨 시리즈에서 나와. 태환 씨가 질투 안 하는 척하거든. 질투 안 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든. 내가 그거 문제라고 말아요. 되게 두 사람은 서로가 막 여자친구가 질투 안 하네? 날 사랑하나? 내 기댈 수 있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절대 아니야. 질투를 스스로가 억압하는 순간 다른 데서 문제 터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문제가 터졌어. 그리고 실제로 바로 터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희두가 보는 건 내가 잘난 걸 알아. 최고로서 길은 가야 돼. 근데 굳이 타인을 시기하게 만들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고 내 일에 충실한 거지. 굳이 불필요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거야. 굳이 불필요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고 항상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나연 씨를 봤을 때 너처럼 살면 남들이 널 시기하게 될 거야. 일단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걸 계속 즐기면 누군가의 질투를 받겠지. 그런 거에서도 희두는 마음에 안 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여기서 보이는 환승연애의 이 숙소 안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예시지만 나연 씨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줄 거라는 게 희두 씨의 생각이라고. 희두 씨는 이 사람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재수없는 면이 있잖아. 툴툴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 기준에서 타인한테 피해줄 짓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빈 씨랑 친해져서 그랬을진 몰라도 어쨌건 그래도 물을 같이 주는 신용을 한 게 희두였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만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이별에까지 이르는 정도의 대화는 원래는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혼내고 혼나는 관계가 희두 입장에선 이별을 고할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그 부분은 이별을 고할 만한 포인트지. 그러니까 희두가 봤을 때 나연 씨가 철이 안 들었다고 보이는 그 주변 정리를 하지 못하는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친구가 눈치 없이 행동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는 언제까지나 그 아이 같은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희두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지. 그래서 희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오바인 면은 있어도 팩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결국 팩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희두 씨도 아직 어리지. 나이가 많진 않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이 친구도 왔다 갔다 해. 그런 면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사실에 근거해서 엄격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건 있지. 근데 나연인 씨는 그렇게까지 그거 못 맞춰준단 말이야.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그래서 혼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실은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연 씨가 철이 든 것처럼 희두가 느끼게 되거나 나연이가 충분히 최고의 자리에 있고 충분히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철이 들었네 이런 생각을 들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팩트로 꽂을 때 그냥 순종적인 태도로 보이거나 이 순종이란 단어 썼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요. 이거 그냥 용어야. 순종적인 아이자라고 용어야. 그냥 용어. 예전에 그 시간관 얘기하면서 현재 쾌락형 얘기했더니 어떻게 쾌락형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아니 그 용어인 걸 뭐 어떻게 그러면 거기 책에서 그렇게 규정한 용어인 걸. 그럼 용어를 내가 바꿨어? 그럼 다른 게 되는데. 아, 주관적인 감정으로 어떤 의미를 해석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듣기에 별론데? 내가 듣기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사실은 안 바뀐단 말이야. 어쨌건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그 대화 자체는 반복되더라도 이 두 사람이 가진 그 끈끈함을 깨지는 않는데 실망은 커질 수 있지. 그러면 그 대화를 개선한다. 그러면 뭐야? 순종적인 아이자라는 건 뭐야? 수용하는 거지. 응, 알았어. 고쳐볼게. 이랑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상대가 얘기하는 것도 자꾸 귀 기울여 듣고 진짜로 변화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 그렇게 하면 희두는 또 누그러질 거예요. 그런데 희두가 생각하는 엄격함이 너무 타이트한 건 사실이야. 나연 씨가 봤을 때. 그래서 그 혼남은 계속 될 거라고. 그게 이제 계속 부딪히는 이유가 되긴 하지. 그래서 재회에 대한 희두 씨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오 타놨네. 이미 나연 씨는 흔들렸고 재회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는데 희두는 왜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냐. 이성적으로 부딪힐 걸 알아서 그러나 아니면 서로 좋으니까 어떻게든 전보다 더 잘 맞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희두가 나연 씨를 그렇게 혼내는 이유가 나연 씨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희두 씨를 옹호해 주려는 게 아니야. 또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희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걸맞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희두는 최고를 꿈꾸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최고길 바래. 근데 나는 나연이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나연이가 최고길 바라는 거야. 근데 희두가 생각했을 때 최고는 엄격한 사람이라고 자기 삶에. 그런데 막상 엄격한 사람하고 희두는 잘 안 맞아. 그게 딜레마지. 희두는 진짜 그렇게 엄격한 사람 만나면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낀다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의 딜레마예요. 물론 뭐 맞춰가면서 또 만날 수는 있겠지. 근데 희두 씨가 나연 씨를 보는 것만큼 매력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근데 아직 희두는 그렇게까지 느끼고 있진 않을지 몰라. 그래서 나연 씨를 바꾸고 싶은 거야. 나연 씨가 변화하길 바라고.
나연 씨를 사랑하고 나연 씨랑 만나고 싶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얘를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니까, 얘가 안 바뀌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겠어? 나는 나연이를 만나고 싶으니까, 나연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여자에 가까워. 이것만 바꾸면. 그래서 난 나연이를 만나고 싶어. 내가 그리고 나연이를 사랑해. 얘는 나를 가족처럼 여겨줬고, 내가 모든 게 무너졌을 때도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여자였잖아. 그래서 나연이를 만나고 싶어. 근데 나연이는 또 어떤 존재야? 희두가 최고의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거를 방해하는 여자. 왜? 나는 나연이를 만남으로써 나연이가 부족한 사람이거든. 그 부분에선. 그러면 나연이의 부족함이 희두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부분에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희두는 더 화가 나지. 나연이를 사랑하니까 이 화가 더 커지는 거야. 나연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더 커지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은 희두씨가 내려놓아야지. 희두씨가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게 근데 시간이 걸려.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와중에 나연 씨가 희두 씨를 맞춰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렇게 좀 해볼게. 근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면서 좀 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맞춰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뭔가 좀 변하려고 애쓰는 게 이렇게 보이면 희두도 아 그래 얘가 이렇게 변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점점 내려놓게 될 거라고. 근데 물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근데 뭐가 문제야? 나연 씨가 그걸 못해. 왜 못해요? 나연 씨는 사랑받아 왔잖아. 이 사람이 한 번도 팩폭을 꽂으면서 나연이한테 너 잘못했어 너 고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도 그냥 하 지가 뭔데 이러고 말고 그냥 안 봐 됐어 꺼져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희두는 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희두는 가족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 나연이가. 그러면 희두는 지금까지 나연씨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간관계야. 나연씨의 아빠가 희두처럼 굴었을까? 절대 아니지. 우리 딸 최고다지.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저렇게 리액션 훌륭한 그런 딸이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나연 씨를 보면 완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지. 혼낼 구석이 없는 딸이었을 거라고. 아 물론 뭐 그 와중에 뭐 훈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나연 씨는 저렇게 혼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단 나한테 혼내는 이 희두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물론 그게 무의식적으로는 희두 씨한테 더 끌리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나연 씨 입장에서는 나연 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나연 씨한테 제대로 한 소리 못하고 그런 사람이면 나연 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흔한 사람이야. 흔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룹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나연 씨는 그런 사람 뭐 한두 번 만났겠어요? 나연 씨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한두 명 만났겠냐고. 그런 그룹으로 들어가. 희두는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아. 나연 씨의 삶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다른 나라 왕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연 씨의 세상에 없었던 존재라고. 그리고 나랑 동급이야. 그래서 나연 씨가 희두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쉽지 않아. 그래서 나연 씨가 희두 씨를 만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종적인 나의 자아로 일단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 자아로 올라가서 이 사람한테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사실은 뭐야? 나 많이 힘들다. 애쓰고 있다. 좀 지켜봐라. 시간을 달라. 난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차차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 너도 내려놓고 좀 내려놓으면서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봐주길 바래. 이런 정도로 올라가야지. 다시 이성적인 자아로 올라가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나연 씨한테 필요한데 나연 씨는 지금 이런 경험이 없다고. 나연 씨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알아. 리액션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던 보통의 백성들을 향해선 잘했지. 근데 지금 왕자는 처음 만났다고. 다른 나라 왕자를 처음 만났어. 나랑 대등한다고 생각되는 존재를 처음 만났잖아. 심지어 걔는 나보다 훨씬 더 엄격한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또 뭐 공주, 귀족 이런 말 했다고 이 사람들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여지가 있어. 근데 그 맥락을 못 읽고 또 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할 말 없지. 그래서 5번에는 부연 설명은 없어요. 제목만 바뀌었어. 재회 후 관계 개선은 가능한 거야? 아니면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가요?인데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규민 씨, 혜은 씨 사례에서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재회를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 아니면 재회를 바랄 때 제일 문제가 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가 나의 뭘 사랑했느냐지. 그리고 특히나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한테는 백날 말해야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한테는 행동으로 보여야 돼. 이 사람이 나랑 왜 헤어졌어? 아까 말했잖아. 엄격하지 않음 때문에 헤어졌잖아. 나와 대등한 엘리트임에도 엄격하지 않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철이 없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는 최고의 길을 계속 가면서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 돼. 이 사람한테 철이 있는 행동을 보여야겠지. 근데 당장 뭔지 모른다고. 그러면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지적을 수용하는 것 같은 태도만 보여도 이 사람은 지금 변했다고 느낄 거야. 그러면 나연 씨는 지금 그것만 보여도 저 사람은 변했다고 생각. 그러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뭐냐면
나 잘할게. 다시 만나면 나 진짜 변할 거야. 철이 들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시 만나는 그 재회를 원한다면 재회하는 순간에는 이 사람이 애절하길 바랄까? 아니면 발랄하길 바랄까? 지금 여기서 희두 씨는 나연 씨가 예를 들어서 바지 가랑이 붙잡고 매달려. 나랑 다시 만나주세요. 제발. 그러면 희두 씨가 좋아할까? 물론 울면서 슬픔을 드러내면 희두 씨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흔들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애절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아. 희두는 애초에 그런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은 세고 셌어, 희두 삶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연 씨가 원래 나의 그 통통 튀고 발랄한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재회를 원할 땐. 이건 혜은 씨도 마찬가지야. 그때 엑스룸 나와서도 눈물을 그치지 않는다고. 그거는 규민 씨한테 어떤 느낌을 줘? 규민 씨가 사랑했던 혜은 씨의 시절을 떠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재회하고 힘들었던 순간에 혜은 씨를 떠올리게 한다고. 나연 씨도 마찬가지예요. 재회를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떠올리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태도를 정해야지. 굳이 어떤 태도를 할 거면. 그리고 변화를 약속해야지. 그건 한 번이면 돼. 내가 어떻게 변하겠다. 그건 네가 알아서 봐라. 만약 네가 그걸 못 믿겠으면 나랑 다시 안 만나도 돼.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를 변하려고 결심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근데 확인하고 싶지 않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약간 협상 원리기도 한데 내가 약한 모습 보일 필요 없어요. 내가 가치 있는 모습을 보이면 돼. 여기서 가치 있는 모습은 뭐야? 두 가지야. 변할 것 같은 확신을 상대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상대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모습을 연출하는 거지. 약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리고 관계 개선은 어떻게 되겠어? 변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변화를 노력하는 것 같은 걸 해주면 돼. 실제로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게 아까 말했던 그런 말 정도로도 충분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거 혼낼 때 그래, 내가 아직 서툴러서 아직 너한테 만족할 만큼 변화는 못 주는데 이렇게 알려줘서 고마워. 계속 좀 노력해볼게. 계속 지적해줘. 이렇게 하면 물론 처음엔 쌓이지. 쌓일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이게 실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나연 씨가 희두 씨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쉽진 않지. 그러니까 어쨌건 이거가 돼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지기 싫어. 각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숙이면 우리 백성들이 같이 숙이는 것 같을 거 아니야. 물론 백성이라는 건 은유지만 나 지금 다 나는 나한테 존, 나 떠받들고 나 다 이쁘다고 하고 다 사랑스럽다고 다들 그러고 다 나들 좋아해주고 내가 눈치 없이 행동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왜 너만 그래? 이게 나연 씨 생각이라고. 근데 희두도 나연 씨한테 좀 더 심하단 말이야. 그건 이제 왜 그런지 아까 말해줬고 나연 씨도 그런 면에서 실은 희두한테 더 지기 싫지. 즉건 제가 오늘은 좀 텍스트로 해봤는데 조금 화려하진 않았죠? 그래도 텍스트로 궁금한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물어봐 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리가 많아진 것 같고 전달 드릴 수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오늘은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근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100%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 사람들의 인상을 떠올리면서 아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그냥 이런 관점이 하나가 또 제시됐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메일이 오는 건 정말 환영해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